전장이 샀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테슬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이 80%나 급증할 것이다 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업계에서는 치킨 게임을 일으켰었죠. 하지만 이런 정책이 결국 먹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차량 인도가 46만 대를 넘어섰고요. 생산량도 47만 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현재 5개 분기 연속으로 인도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대적인 가격 인하 조치가 수요 증가까지도 이어졌다라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안에서 판매 가격을 인하해왔던 테슬라였죠. 전반적으로는 모델Y의 판매 가격은 연초 대비 20% 정도 하락한 수치고요. 모델3의 가격도 11% 저렴한 가격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는 19일 발표될 재무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많은 매출을 달성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테슬라는 6% 정도 상승 마감이 됐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은 어떠할지 분위기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넷플릭스를 향한 목표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광고와 관련된 요금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티의 애널리스트는 광고 요금제 성공 가능성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렴한 광고 요금제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8,200만 개의 구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되는 광고 요금제는 현재 기존 요금제 대비 월에 $3 정도 저렴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월에 $6.99로 $7 미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광고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시간마다 4분에서 5분 정도의 광고를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도 현재 $500로 $100 정도 상향 조정을 해줬고요. 기존 주가 대비도 16%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급락 이후에 넷플릭스 올 한 해 동안은 45%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원화로는 3,000조 원이 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장에서는 애플이 현재 193달러에 마감이 되면서 3조 클럽에 입성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1조 달러 도달까지는 42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3조 달러까지는 채 5년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월가에서는 향후 2년 동안 시총이 4조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제히 월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해주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현재 240달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애플의 주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조금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역시나 SEC였는데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최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SEC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하자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먼저 비트코인의 ETF 현물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피델리티와 위즈덤트리 등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ETF 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SEC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 신청서안의 내용이 명확성과 설명이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 가격 하락까지 이어졌습니다. 3만 5천 달러의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 해당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을지 해당 여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 이은주였습니다.